프랑스에서 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3대째 대물림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마르세유 대표의 브랜드예요. 17세기는요,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프랑스도 굉장히 위생적이지 못해서 왜 그날에 아픈 사람도 많았고 비누도 발달을 많이 했고 향수도 발달이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왜 모든 것들이 막 비누가 발달이 되면서 루이 14세가 안 되겠어. 내가 관리를 하겠어.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이 72% 언더로 들어가면 안 된다. 라고 칙령을 발표를 한 거죠.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72%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보습 성분의 자연 유래가 100% 들어가니까 얘는 안 부들부들 할 수가 없는 거죠. 여기에 메이드 인 프렌치. 그러니까 얘는 성분도 부드럽고요. 네. 만들어내는 이 공정 과정 자체가 네. 정말 까다롭게 그지없습니다. 전통 방식 그대로 비누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지금 132시간 동안 가마솥에서 직접 고객님 끓입니다. 하나하나 수작업을 통해서 이제 탄생이 되는 비누로 만나실 수 있는 거고요. 그쵸. 마르세유 청정 지역에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진짜 안쪽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건 믿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어가면서 만들다 보니까 비누의 퀄리티가 다르고요. 안쪽에 자연유래 보습 성분이 100%다 보니 아이와 함께 쓰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이 마르세유 비누를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. 좀 순한 느낌이랄까? 그쵸.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랄까? 비누를 받아보시면 이 보세요. 지금 덩어리째 드려요. 이것도 특별했어요. 네. 메이드 인 프렌치고요. 왜 수제비누 좋은 거 사러가면 이게 덩어리째 팔잖아요. 왜 100g, 200g 똑똑 끊어서 팔죠. 그쵸? 지금 이게 1000g입니다. 무게 1000g이고요. 실제로 잘라서 쓰시는 거예요. 제가 잘라서 쓰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. 이렇게 우드박스에 들어있고요. 전용의 쿼터칼이 들어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홈이 파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잘라 쓰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. 이렇게 잘라가지고요. 그쵸. 이렇게 꾹 잘라서요. 써는 재미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이렇게 잘라서, 똑똑 잘라서. 이렇게. 보이시죠? 하나씩 잘라서 쓰는 재미가 있으실 거고요. 안쪽에 잔면을 보시면 밀도감이 굉장히 좋고요. 아예 반을 잘라놓은 걸 좀 보여드려요. 하나가, 지금 보세요. 하나에 안쪽을 보여드리면 네. 비어져 있거나 뽀글뽀글 뭐 거품이 들어있거나 기포가 그런 거 없어요. 오. 그리고 심지어 얘는요. 이 반쪽을 좀 보여드리면 딱딱하지 않습니다. 촉촉하죠. 굉장히 인위적이지 않아요. 그리고 향이요. 뭔가 꽃향이 나지도 않습니다. 그렇다고 쓰면서 뭐 물러지지도 않아요. 얘는 굉장히 저는 특별했어요. 비누 거품 내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. 이 거품을 어떤 느낌으로 좋아하시냐면 저는요, 저는 진짜 건조한 여자예요.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날씨에 스킨 못 써요. 저 요즘에 뭐 쓰냐면요. 세안하자마자 얼굴에 코코넛 오일 올리는 여자예요. 오. 그만큼 건조한 여자예요. 네. 진짜 건조하죠. 그래서 저는 이 비누를 정말 사랑하죠. 이 비누는요, 나 진짜 건조해요 하시는 분들 이 비누 한번 써보세요. 이 거품 좀 보세요. 그러면 진짜 잘 지죠. 일단 거품 자체가 인위적이지 않아서 좋았고요. 그리고 거품을 씻고 나서 대부분의 거품이 보통 우리가 뻣뻣하거나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? 물처럼 흘러내린다거나 그런 게 없어. 얘는 그냥 부드럽다 그래. 부드러워. 이 밀도감을 한번 보세요. 부들부들하고 거기서 끝나는 비누예요. 네. 그리고 물에 녹았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요. 왜 일명 치즈 같다 그러고 네. 그리고 왜 로션 발라놓은 것 같다 그러고 그런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. 느낌이 완전 달랐어요. 그럼요. 지금 자연유래 보습 성분이 100%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성분이 순하다고 하면 거품만 조금 덜 날 거야. 그렇죠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생크림처럼 쫀쫀한 거품까지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거 하나로 다 씻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.